네, 또 크레인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엔 시민들을 덮쳤습니다. 크레인이 시내버스 위로 무너지면서 한 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크레인이 굴착기를 끌어올립니다. 갑자기 굴착기가 뚝 떨어지고 크레인은 뒤로 넘어갑니다. 크레인은 정류장에 서 있던 시내버스 위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일을 하다가 쾅 소리를 듣고 다시 봤더니 버스를 때렸더라고요, 크레인이. 50m 길이 크레인이 엿가락처럼 휘었고 버스 천장은 움푹 패였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 서울 강서구 건물 철거 현장에서 벌어진 날벼락 같은 사고입니다. 크레인이 덮친 버스입니다. 사고 당시 이 버스에는 버스기사와 승객 1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승객 53살 서모 씨가 숨졌고 1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쓰러진 크레인은 70톤짜리로 5톤짜리 굴착기를 드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약해진 집안에 크레인이 중심을 잃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40대인 크레인 기사는 사고 경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국과수와 함께 현장 감식을 벌이는 한편 크레인 기사를 불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